생리학의 생기에 불을 끌어당기는 334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생기학은 우주와 자연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학문으로 생기의 흐름과 운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34의 비밀에서 보면 생기가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흉기가 나쁜 운을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생기가 잘 흐르는 공간과 생기가 막히는 좋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에 어떤 기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습니다. 좋은 생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기의 흐름을 좋게 하고 생활 공간에 인테리어와 소품 등을 통해 기의 흐름을 좋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기학의 생기풍수의 원리를 이해하고 좋은 운을 끌어당긴다면 인생은 역전되고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의 좋은 기운과 생활 환경의 좋은 기운을 잘 관리해서 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생기학의 생기로 불을 끌어당기는 334의 비밀. 가림 출판.